국내 제약 기업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약이 국가 육성 산업으로 지정된 만큼 수출 준비에 팔을 걷은 것인데요. 한국 제약 바이오 협회가 국내 제약 업체 캐나다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박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 제약바이오 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협회는 최근 국내 기업의 캐나다 진출 돕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재 캐나다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캐나다 제약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캐나다 제약시장 설명과 진출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제약바이오 시장의 인허가 절차부터 양국의 공동 연구, 투자 진출 기회 등을 소개합니다. 특히 시장 동향과 최신 인허가 약가 정책, 투자 진출 시 고려 사항, 주요 질환별 진출 전략 케이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한 북미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은 실질적인 수출길 모색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 규모도 크고 규제도 강한 그 시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포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의 강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자세한 그런 특이 치료제에 대한 그런 자세한 규제 사항과 시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그뭐 실무자로서 좀더 실질적인 그런 활로와 그리고 시장 개척을 기대해 봅니다. 최근 캐나다 연구개발을 외부에 위탁 및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협업과 공동개발에 대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바이오 베터 쪽에 더 가까운 개량 신약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이제 바이오 신약을 이제 또는 시밀러를 이제 캐나다로 이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레귤러토리나 그런 그 상업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한 기업 중한 곳인 한미약품은 최근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진행하는 미국 임상을 캐나다와 유럽으로 확장했습니다. 또 코오롱 생명과학도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국내 허가를 거쳐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등 지난해 많은 개발 성과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캐나다를 비롯한 글로벌 무대 진출이 예상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50% 이상이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되고 있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주신욱 십자는 2015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혈액제제 생산 공장을 건설해 캐나다 시장 활로를 열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북미에 직접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설립한 첫 사례인데요. 이를 시작점으로 국내 기업들이 캐나다 시장과의 연구 협력과 투자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 캐나다 진출 전략 설명회 현장에서 팍스 경제TV 박경현입니다.